겨울에 들어선 헤이룽장성에서는 빙설 풍경 외에도 독특한 소수민족 풍습들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. 꽁꽁 얼어붙은 송화강 위에 지어진 얼음촌 풍속 관광지에서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?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. 이곳에서는 독특한 민족 전통 의상을 차려입은 댄서들이 얼음촌 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. 이곳 춤판에서는 관광객들도 추위를 잊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. 꽁꽁 얼어붙은 송화강 위에 만들어진 얼음촌 관광지에서는 민족 의상을 입은 사람들은 물론 민족 특색의 건물과 마스코트들도 있습니다. 얼음촌은 중국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6개 소수민족 중 하나로 산에서 생활해온 민족인 만큼 말타기와 사냥에 능합니다. 이곳을 찾아온 관광객들은 말타기와 활쏘기 등을 체험할 수 있고, 천막 안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물고기 국물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.